이 예제는 참고문헌 중에 하나인 폴 벨란의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렉틱 필드가 Y방향으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자기장은 조금 전에 얘기한 예제와 마찬가지로 Z축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때 전기장은 시간에 대해서 사이노소이드를 하게 변하고 또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변화합니다. 공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크기는 K라는 요 파라미터로 주어져 있고요. 즉 K가 크면 클수록 공간적으로 빠르게 변하겠죠. K가 작으면 공간적으로 천천히 변하고 시간에 대한 변화는 요 프리퀀시 오메가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퀘이션 모션을 적어보면 이렇죠. 오른쪽에 전기장에 의한 힘 QE 그리고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 포스 QV, cross V. 이것을 위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아집니다. 즉, Y 방향의 힘과 그리고 X 방향의 힘,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후에 Y 방향의 속도 변화, 그리고 X 변화의 속도 변화, 이렇게 두 방정식으로 나누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C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이죠. QB 나누기 질량 N. 수치적으로 좀더 쉽게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스케일링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K로 스케일링 하고, 그리고 시간은 오메가 C로 스케일링 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 해서 다시 위에 있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으면은, Y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는, 여기 주어진 식과 같습니다. 이때 제가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또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인 함수 앞에 붙어 있는 계수, k2, v, 여기는 포텐셜이고요. 오메가 c, 그리고 자기장 b. 이것을 우리가 파라미터 알파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알파가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알파가 작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K가 굉장히 작은 경우는 알파도 작을 겁니다. K가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원래 전기장에 대한 표현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K가 작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전기장이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경우입니다. 극단적으로 K가 0이면 전기장은 공간에 대해서 전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알파는 공간적으로 얼마나 전기장이 빠르게 변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Y 프라임은 전기장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주파수 오메가를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오메가 C로 노멀라이즈한 양입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수치적으로 풀면 입자의 궤적을 알수 있게 되겠죠. 제가 사용한 코드는 Mathematica라는 것인데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구현된 이 코드의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력은 초기 속도, 초기 위치, 그리고 파라미터 알파 값의 크기, 그리고 주파수,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 번, 수치 계산을 할 건지, 그러니까 타임스텝 몇 번까지 계산할 건지를 입력 파라미터로 두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정리한 Equation of Motion에 따라서 그냥 입자의 위치를 따라가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입자의 위치와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주게,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게 그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알파가 1보다 훨씬 작은 경우, 즉 전기장의 공간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입자의 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거의 같게 나올 겁니다. 우선 E 크로스 B 드리프트를 예상할 수가 있었겠죠. 전기장이 Y 방향이고 자기장이 Z 방향이기 때문에 E 크로스 B 드리프트는 X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폴라리제이션 드리프트도 있겠죠. 그 결과가 이 아래 그래프로 나타낸 입자의 궤적입니다. 여기서 위글리한 것이 입자가 그리는 궤적이 되고요. 그리고 요 수직축이 Y축, 그리고 가로축이 X축입니다. 그리고 Z축은 화면에서 나오는 수직 방향이에요. 그리고 폴라리제이션 드리프트는 Y 방향일 겁니다. Y 방향. 그 이유는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X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타원의 궤적을 그리게 돼요. X축으로 이렇게 길쭉한. 왜 X축으로 길쭉한 타원이 궤적의 전체적인 형태일까요? 그것은 X축 방향의 E 크로스 B 드리프트의 크기가 Y축 방향의 폴라리제이션 드리프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궤적을 통해서 어떤 하이어라키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멀찌감치 이 입자의 운동을 보면은, 대략 그냥 X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Y 방향으로 더 약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위글리한 모션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입자의 그 운동에는 이런 하이어라키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하이어라키를 조금 더잘 보기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입자의 궤적을 볼수 있도록 코드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여기서 입자가 원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초기에는 전기장 때문에 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가속이 되다가 E 크로스 B 드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 사이클로트럴 모션, 그 지금 Z 방향으로 존재하는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위글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시간대, 지금 1000번의 타임 스텝이 지나간 후의 모습인데 요 정도 시간대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을 보게 됩니다. 즉 사이클로트럴 모션과 그리고 E 크로스 B 드리프트. 좀더긴 시간 타임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타임 스텝을 늘리면 이런 식으로 폴라리제이션 드리프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Y 방향으로 궤적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계속 타임 스텝을 돌리면 거의 동일한 그런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